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욕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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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가창학 생방송 라이브에서 찾아뵙는 작곡가 겸 MC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채원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벌써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부터 벌써 뭐 예, 예로와 같은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굉장히 반가운데요. 자, 오늘 네, 한사랑님 동해요. 네, 네, 그리고 가수 신남님도 오셨고 큰남님도 네. 오셨습니다. 해뻔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 최덕선님. 그리고 GI 기봉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제가... 말씀하신 순간 또 큰아님께서 대풍선 100개로 시작해 주십니다. 큐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소마시. 네, 힘내시라고. 아, 힘납니다. 부쩍부쩍 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막 읽으려는데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유원숙님, 라쿠니 도쿠니님 반갑고 꿈다라 가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인여처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SKS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기붕님. 네, 기붕님 반갑습니다. 아이돌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또 유튜브 김기철님 반갑습니다. 네. 또 최수연님 오셨고요. 그렇죠. 네. 네. 김재창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송수진님 안녕하시고요. 네, 네. 네. 김성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부산에서 아마 이렇게 예, 네. 참여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죠? 네. 네. 자, 한사랑님께서 또 별풍선 50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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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슝. 빵빵. 네. SKS님 저도 왔어요.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 당연히 불러드려야죠. 네,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네. PIK8877님. 네. 이호섭 박사님, 이채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전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가요 가창학 중에서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꺾는 목 이제 여러 종류는 다 끝이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종합편으로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우리가 끊는 목을 적용하는 그런 이제 비법을 전번에 공부를 했었더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것이 오늘은 뭐냐 하면은 이 끊는 목의 바로 진수 중에 진수를 전부 종합편으로 이제 묶어서 하는 네. 바로 이 다섯 개 또는 여섯 개로 이루어지는 공식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식구만 네. 여러분들이 네, 하실 줄 아시면은 네. 어떠한 노래에서 이게 들어갈 만한 노래에 여기 공식구를 딱 넣어버리면 네. 그냥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물이 확확 달라진다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요 가창학 교과서 136페이지를 맞습니다. 네,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읽어보죠. 이게 공식구라는 게 뭔지. 자, 공식구란 네. 트로트 가요에서 가장 전형적인 기교로 네.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빈번하게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되면 아예 이럴 때는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꺾어진다 해서 공식구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되면은 네. 을의 공식적으로 같은 형태로 꾸며지는 기교를 말하는 것으로 댄스 발라드에서는 이걸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공식구의 기호는 돈 네. 꾸밈음 기호 위에 다섯 개로 꺾는다 해서 숫자 네. 5를 네, 적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섯 개를 꺾게 된다면 숫자 6이 들어가겠죠. 7개로. 7개는 7. 그렇습니다. Lucky 7.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5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네. 6개가 많고 그 다음에 7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이상은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가 박자 놓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네. 아~ 네, 이렇게 하다가.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악보 3-23 공식구 형태로 우리가 보면은요. 네. 네.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요걸 네. 한번 볼게요. 하면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네, 그대로 볼 수 있겠네. 네, 제일 위에다 올리죠, 뭐. 네. 하면 네, 이게 됐을 때 네. 네.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 하이픈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네. 네. 그냥 이 앞에 있는 글자에 내성몸을 적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이렇게 악보에는 여기 하 뒤에다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짝짝. 그죠? 네. 네. 그리고 면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하는 가수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한 발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 하이픈을 줄이고 하의 내성모음인 아아를 일부러 적어주거나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음을 다 해줘야 돼요. 하아면 가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고집하면 뭔가 간이 안 맞죠 이거. 네. 그래서 이럴 때 네, 뭔가 기교를 주자 할 때 이제 하자가 좀 기니까 요거를 네. 이제 기교를 하나 앉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교를 줄 때는 반드시 살펴야 될 거. 그 뒤에 음을. 뒤에 오는 음이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지 네. 하향인지 상향인지를 먼저 봐야 된다. 여기는 네. 지금 하향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뭘 어떤 기법을 써야 됩니까? 꺾는 목 기법 좀 그렇죠. 써야겠죠. 꺾는 목. 그러면은 꺾는 목이면은 이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한 음을 위로 올렸다가 올려라.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한 개를 지금 몇 개로 만드느냐 하면 세 개로 돼서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개로 만들었으니 발음도 그러면은 여기도 세 개를 같이 붙여줘야 됩니다. 하아아 세 개로 만들어주고 뒤에 있었던 거 아, 아, 그대로 해주고. 그러니까 다섯 개는 이제 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전부 연결하면은 몇 개로 만들어지는 공식고? 다섯 개로. 네, 하나,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다섯 개로 만들어지는 공식구다. 요런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아, 자, 저기 잘 안 보이니까 요거 살짝 챙겨 틀어드릴게요. 예, 예. 자, 보이죠? 네, 그렇죠. 네. 여기 옆에다가 하나 크게 한번 그려봐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 그릴게. 요렇게 해서 다섯 개, 요렇게. 네. 이러면 되겠죠. 그죠? 네. 요렇게 해서 다섯 개로 겁니다. 만들어지는 공식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 꺾어 놓고 네.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거 아아 아아 그다음에 면 네. 이렇게 되죠? 하면 하면 좋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네. 같이 하면 하면 고집하면 고집하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까 네. 원래 공식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고집하면 고집하면 이렇게 됐던 것이 단조로 왔는데 하면. 네, 공식구를 네. 사용하니까 고집하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면 네. 요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네. 것이 바로 이 트로트 가요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형태로 꺾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꺾어진다. 그래서 네. 공식구. 공식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류원성 님. 네. 하면 빙고. 아. 한 개가 모자른 것 같은데. 하면 맞아요. 하 앞에 맞네. 네. 하 세 개 합쳐서 그다음에 네. 아아 두 개 이렇게. 오, 잘하셨네요. 사인 여천님께서도 네. 하아아 앞에 그렇죠. 하 세 개 아아 두 개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에서는 네 벌써 하면 네 해프님께서는 오죽했으면은 와일이 잘 되노. 와일이 잘 되노.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지금 네. 네. 별 반응이 없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자, 유튜브 가족분들. 네, 질수 네.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면 한 번만 적어 주세요. 네. 네, 불러봐 주시기 자, 바랍니다. 손병식 님 뭐 네. 하십니까? 손병식 님. 네. 하면 예, 네. 되는지 안 되는지 반응들을 좀 한번 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업 님은 뭐 네. 하십니까? 네. 네. 지금 네. 보고 계신다면 네, 적어 봐 주세요. 네. 네. 자, 기붕 님께서는 고집하면 맞네. 네, 잘 하셨네요. 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지금 유튜브 쪽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족들 강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의 스코어는 네, 아프리카 쪽이 지금 약간 내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서정현님께서도 하면 그렇죠. 네, 맞췄네요. 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공식구가 되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네. 김학규님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면 빙고 맞추셨다. 맞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자존심 살려주시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유튜브도 가만 있을 수가 없다. 김영사님 바로 가십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하아아아아아아 이거 여섯 개인데 여섯 개가 되는데 김 여사님 네, 네. 하 하고 그다음에 뒤에 아가 하나 빠져야 되겠네 네. 하면 네. 이렇게 되게 최수윤님께서 네 하면 맞네 오 맞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수윤님 네, 참 잘했어요 유튜브 네.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성연님은 되는 건지 부산에서 지금 네 되는 건지 만한 건지 통 소식이 없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뭐 네. 이런 걸로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공식구라면 이제 대단히 아무데나 네 이렇게 들어갈 수만 있으면 갖다 붙일 네, 수 갖다 있으면 붙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요. 네. 네. 3-24도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137페이지. 네. 네. 3-24번 보시면은 네. 어떻게 자, 되죠? 올 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악보이는 거죠? 올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 거 네. 방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네 위에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 같은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순차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순 진행일 경우에 이제 예를고 지금은 네. 이제 뭐냐면은 반 진행일 경우에도 또 이제 상향 진행일 때도 또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상향 진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네. 자 요거를 지워주시고. 자 가시죠. 네. 네. 오 하고 라도 조금만 땡길게요. 예. 제가 지금 자꾸 축구 선수는 아닌데 축구 선수는 아닌데 자꾸 크다 차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네. 멋있는데 이효서 선생님의 등판을 보시고 계십니다. 네. 올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는. 발음을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우리는 이거를 네 올자라고 쓰지 말고 이제 발음하는 거 소리 내기 글자로 오올때 네. 이렇게 적어놓고 네. 자 그런데 올때 하니까 네, 네. 네, 좀 심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자에다가 우리가 기교를 걸어주겠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오 뒤에 다음 음이 뭐냐면은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꺾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냐면 역류를 하는 거야. 그죠? 네. 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거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은 네. 아까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꺾어본다. 자, 그럼 O에서 한음을 올라가 내려라 또 그 다음에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꺾었어. 그 다음에 네, 올 때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올 때 올 때. 예, 그래도 어색한 건 없죠. 네. 이게 바로 공식구의 특징이에요. 원래는 뭐냐면 뒤로 가게 되면은 뒷부분이 네. 지금 상향 진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는 흔드는 목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 공식구를 사용할 때는 네. 네, 순차 진행이거나 또 이렇게 반 진행이거나 네, 이런 것을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오, 공식구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올 때. 올 때. 올 때. 올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구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네. 네. 자, 구름도 보면은요. 네. 구름. 하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구름. 네. 구름. 이렇게 올라갔어. 자,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왜요? 반칙이지만 위로 적을게요. 네. 밑에 너무 낮아서. 네. 자, 구름. 자, 그런데 구가 조금 심심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끊는 목을 주게 되면은 한음을 올려라. 그다음에 내려라. 이렇게 내려라. 세 개를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구자에다가 우를 붙여서 꺾었어. 자, 그러면은 구구구 예. 그다음에 우울음 우울음 구네 구름 구름 그렇죠 구름 구름 네 그렇지 이와 같이 그래서 네. 순차 진행이 아닌 것들도 이와 같이 공식구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아예 또 이제 반진행일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같은 방향이 있잖아요. 아까 네. 뭐냐면은 여기나 하여튼 올라가거나 네. 내려가거나 하여튼 같은 방향으로 이제 갔을 때니까 순진행형이 되겠는데 네. 이제 아예 반진행.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그건 뭘까요? 제가 줄게요. 그렇지. 자, 하시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네. 자. 레 도레미 예. 구운가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은 이게 군이 아니라 구로 이제 주고 그다음에 내성모음 네. 우운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운가 했어. 그러면 누군가 이게 왜 비치지? 비치네. 네. 이렇게 옮겨버리면 그것도 안 되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밑으로 할까 잠만요 그냥? 저거 하나만 꺼볼게요 지금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밑으로 네. 밑으로 할게요 뭐 우리들 방법이 어땠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가 조명을 끄면 또 흑인처럼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네 안 네, 돼요 피부가 네 어둡게 나오니까 네 봐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렸어. 뭐가 군가 이렇게 올렸어. 네. 자, 그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트로트스럽지 못하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자를 기교를 주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음이 아까는 뭐냐면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계속 순차로 올라갔었잖아.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레에서 도로 내려왔다가 도로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반진행이 돼 버리죠. 레 도레미. 네. 그렇죠. 두 이게 가운데가 파여 있네요. 그렇죠. 레 도레미. 그렇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래 버리니까 네. 반진행이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네. 아까는 네. 뭐냐면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계속 이제 순차 진행이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반진행일 때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이 공식구다. 그러니까 참 이 공식구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그런 기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네. 여기가 바로 그냥 한번 해보죠. 때 이렇게 바로 가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 네, 그래서 구우 하고 세 개를 묶어준 겁니다. 구 네, 이렇게 세 개.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우운가 이렇게 우운가 자, 이렇게 되네요. 구운가 구운가 그래서 누군가 바로 이렇게 해서 네 삼각관계에서 공식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네. 바로 아 공식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꺽등목 뒤에 두 개가 더 붙고 세 개가 더 붙고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꺽등목이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꺽등목 뒤에 뭐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뭔가 더 있으면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가 더 붙는 거 요것이 네. 이제 전부 다 공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뭐라고? 포뮬라 포뮬라 네. 그렇습니다. 빙고 그렇습니다. F로 시작하니까 네. 네. 포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form이니까 form 형식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form에다가 네 lue를 붙인 겁니다. formula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김진영님 어서 오시고요. 올해 24살인 이호섭 작곡가님 팬입니다. 와 삼수갑산 비둘기 어제 같은 이별 사랑한다 말해요 도깨비 망망이 바보야 그 사람 아유 너무 많다 사랑이었죠 정말요. 네 수많은 작품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국보급 작곡가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은 마지막 줄 네. 네. 건강하셔서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진짜 팬이시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네, 강미리님, 네, 구운 그래 구운으름 이거는 또 뭐야? 구름으로 가시네. 아, 구름 네. 아까 그거. 구름. 아, 그렇죠. 네. 그거 좋죠, 그죠. 맞죠. 그러면 구,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안현세님 지금 혹시 삼각관계 배우나요? 네 삼각관계 배우는 것은 아닌데 삼각관계에 나오는 네 이 공식구 그러니까 공식구를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네. 삼각관계에도 이 공식구가 등장한다 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가수 박영재 TV님 네, 네 약속 같은 오시고요. 사랑인데
군가. 네, 이렇게 해서 반지령일 때도 공식구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네. 말제이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효섭 교수님 광팬입니다. 네, 합니다. Thank you 네. so much. 감사합니다. 송나래 가수님. 네. 그리고 명진행자님. 네. 네, 송나래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김태경님께서도요. 네. 이효섭 선생님 왕팬입니다. 좋은 방송 보면서 열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김일진님도 오셨습니다. 박사님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죠. 그 뒤에 나오는 것, 지금 악보, 138페이지 교과서. 네. 네. 3-26, 그 뒤에 보면은, 누군가, 그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본은,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네요.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를 또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네, 요거를, 기교를 걸어야, 예쁜 공식구가 될까요? 여러분, 네, 채팅창을, 네, 한번 그거를. 그렇습니다. 한번, 네, 네, 글자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 자, 악보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르제이님께서, 네, 이효섭 교수님. 아마 오타신 것 같습니다. 네, 귀여우세요. 근데 이효섭에도 이름이 귀엽다. 네, 오타도 귀엽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효섭. 네. 그리고 이섭 같기도 하고, 네. 네, 류은숙님이 말씀하신 순간, 한사, 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라아암미. 아, 여섯 개로 하려고. 아, 지혜님이 그렇구나. 네. 아, 그러니까 류원승님은 한사에다가 라아암미. 정확하게 라아암미. 정확하네. 그죠? 네. 지혜님께서는 라아암미. 아, 이번은 여섯 개로 할 라아암미. 아, 이것도 괜찮네. 라아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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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이거 초강물 넣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열정에너지님은 라아암미. 라아암미. 빙고. 네. 한상님도 잘하셨습니다. 한사랑님도 똑같고. 라아미. 네. 최덕선님도 라아암미.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TV에서는, 네, 숙제 내준 걸 금방금방, 안경이님께서도, 네, 라아암미.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유튜브 식구들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안현세님은 한 사람이 앞에 달아주셨네. 앞에 다 달았네. 네. 네. 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뒤에 다는 거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죠. 네. 그것도 뭐 이거 본인 스타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공식구는 저희가 한 사람 쪽에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안 현세님에 의하면은, 네, 한사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죠. 그래. 이분은 한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작곡한 게 지금 전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는 이렇게 작곡을 해야지. 네. 요섭 씨는 왜 이거 삼각관계를 이런 식으로 작곡을 좋냐. 했느냐. 네, 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안 들어 하시는 겁니다. 자, 김일집님. 네. 봐볼까요? 네. 네. 한 사람이. 자, 살짝 아쉽게, 네, 한 사람이. 네. 한 사람이. 까지만 라미 온건만했네. 라미. 네. 라아미 이렇게 했네.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네. 아, 마르제이님께서 계속 오타네. 또 오타. 한 사람이. 네, 한 글자마다 길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네, 오페라에 지금 해당되는 건데. 네. 문우님께서는 노래하는 방송이 생겨서 참 많이 배워서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노래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왕 이 좋은 노래를, 네, 부를 바에는 알고서 멋있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알고서 부르면 훨씬 더 수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또 이제 139페이지 가니까, 네, 또 예제가 있어요. 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3-27 예제를 보겠습니다. 악보. 네. 네. 자, 보면은
구를 따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이 자 요걸 네. 여러분께서 직접 이제 네 공식구로 한번 다섯 개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글자에다가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요? 구를 따랴 네 간이 안 맞는 건데 어디다 넣을까? 굴자에다 넣을까? 어 구를 따랴 이렇게 되나요? 네. 안현세님이 네.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내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내가 궁금합니다. 한번 뭐 랴이다 넣어볼까? 구를 따랴 자,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 살짝 여러분들 워낙 잘하시니까 이렇게 네. 살짝 헷갈리게 해야 그걸 또 이 현혹을 벗어나셔가지고도 집중해서 맞추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하긴 하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쪽에서는 그래요. 예, 손병식님께서는 구를 따랴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그 우리 한국 그거나 저희 그거나 예전인데요. 구를 따랴 이걸 공식구로 만들어 보면은 네. 네, 어떤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한번 글자로 써보시라는 그겁니다. 지금 그죠? 네. 최덕선님께서 하십니다. 구를 따랴 이렇게 되네요. 구를 따랴 를 따랴 그러니까 를만 하면은 를 네. 따랴 이게 되는 거죠. 를 따랴 여러분 듣기 어때요? 좋죠? 네. 구를 따랴에서 구를 따랴 하니까 훨씬 듣기가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를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공식구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를 따아 여기까지 어떻게 이제 붙이고 그러면 다섯 개 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왕님 같은 경우는 구를 따랴 정확해요. 네, 그다음에 한사랑님도 구를 따랴 어? 이건 뭐야? 구를 따랴. 따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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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요, 지금? 따, 구를 따랴. 따, 네. 따. 네. 전복을 따랴. 네. 기분 좋아요. 한 개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네. 하나만 더 넣으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네. 자, 류원성님께서. 구를 따랴. 네, 맞으셨네요. 오, 좋아요. SKS님. 네. 구를 따랴. 구를 따야지. 그를 따면 안 어떻게 그 그녀를 따는 것보다 그를 따는 그 사람을 따면 어떻게 해요? 네. 이분이 이제 현행법 위반으로 지금 형법에 지금 네 저촉되는 말씀 나오고 계십니다. 네. 자, 글로리아 김님 유튜브 님께서는 네. 굴을 따랴 이렇게 되네요. 네. 굴을 따랴 아 저기 지금 이게 뭐냐면은 물결 표시도 물결 네, 하는 표시가 거네요. 을을 이제 이렇게 네. 표시하는 건데 이왕이면 앞으로 저 글을 네 물결 표시로 하지 마시고요. 네 그 내성 모음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르 그 위치가 가장 안 보이는 위치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잘 보여 이쪽. 아 그래요? 이쪽 줄에 다 써주시면 구르을 따 이렇게 되게 네, 네 이런 식으로 한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예, 적어주시면 이렇게 네, 글자를 하시는데 좋아요. 이게 뭐냐면 가수를 할 사람은 뭐냐면 전부 이런 식으로 네, 내성몸을 다 적어야 합니다. 네. 구를 따랴 네 그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일부러 자꾸 내성몸을 적어달라 이렇게 훈련을 자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있나요? 우리 착해요 글로리아 김님 넷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하겠습니다. 충성.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착해요. 이것도 궁금해요. 네 저기 지금 악보 네 139 쪽에 네, 네 3-28번 보시면은 네 눈물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응용편이거든요. 이거 네. 진짜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이제 공식구를 다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응용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네. 자, 이제 원본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 눈물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눈물인가 네. 이렇게 네. 적혀 있는데 요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네. 자, 악보에는 내장산이라고 되어 네, 있어요. 내장산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리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리서린 눈물인가 아 이렇게 네. 하면 아주 좋네. 우리가 좁아지지만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는 뭐 밖으로 나가든 튕겨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잘 보이시는 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하다면 우리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눈물이인가 하니까 서리서린 눈물이인가 뭐 잘 나가다가 눈물인가 해서 그냥 동요가 돼버려.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번에 끽넘목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뭐냐 하면은 네. 일단 뭔 기교를 하나 줘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긴 박자의 직전음을, 직전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네. 눈물이인 이것을 네. 끊는다 하면은 리인 이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끊는목을 이렇게 네. 세 개로 만들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럼 불러 보세요. 눈물이 눈물이인 이인이죠. 이인. 야, 네. 눈물이인가? 눈물이인가?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듣기에 자, 눈물이인가? 이러니까 어떻게 완성된 느낌인가요? 아니면 뭔가 좀 미완성된 느낌인가요? 미완성. 아니, 답을 주면 안 되지. 완성. 뭘 완성? 네, 두 개 다 말 두 개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추시겠죠. 이리 오세요. 이채원 선생. 네. 경고. 설마 평상시처럼. 네. 아니, 그걸 도망칠 준비했어요. 네. 답을 주다니 세상에. 네. 자, 허정기 님께서는 지금 미완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네. 한사랑 님께서는 좀 이상해. 그렇죠. 네. 김여사 님도 미완성인가? 네. 네. 자, 김여사 님도 미완성인데. 그렇습니다. 자, 오뚜기 네. 다육 TV 님께서도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뚜기 다육 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다요? 아, 네. 김여사 님께서는 추감을 넣기요. 넣을게요. 추감 넣으세요. 이렇게. 눈물이인가? 네. 그러니까 인 눈물이인가 해 가지고 인가 끄끄는데도 불구하고 미완성 느낌이 올 때는 반드시 뭘 넣어라. 추가음을 하나 넣어. 추가음을 넣어라. 추가음을 넣을 때는 공식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 끝음 바로 앞에. 그렇죠. 같은 이 끝음하고 같은 음을 넣어줘라. 네. 이렇게 하나 더 달아줍니다. 이게 추가죠, 그죠? 네. 그러면 세 개였던 것이 지금 네 개가 됩니다, 그죠? 이인가. 예. 이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인가 하고 인가가 묶어집니다. 네. 눈물이인가. 눈물이인가. 그렇습니다. 자. 서리서리 눈물이인가? 요건 아까 그냥 끊기만 했던 거고 네. 만약에 온 끊는 목 이건 추가음 넣으면은 눈물이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근데 완성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또 하려고 그러죠, 또 하려고 있지. 초보금 입이 달려 있는데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 돼. 거예요. 지금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눈물이인가. 자, 이렇게 해서 초감을 하나 이제 다니까 여러분 네. 들으시기에 완성도가 있나요 없나요? 네, 큰왕님께서 리를 한 번 더 꺾어버리면 안 되나요? 리를? 눈물이 이거를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의견을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가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자 이걸 또 한 번 더 꺾어버리자 이거지. 네. 좋다. 자, 우선 그 꺾기 전에 이 여기다가 추가함 준 거 눈물이인가. 네. 눈물이인가. 네, 김일진님 그리고 김여사님 완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리아 김 좋아요. 근데 네. 뭔가 네. 이제 아니다 저는 그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보세요. 입이 네. 건질건질해서 하여튼 못 참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니까 문호님께서는 오늘 처음 보는 방송이네요. 언제부터 방송인지요? 네, 매주 네, 7시부터 화요일. 네, 매주 화요일 7시에 이제 가요 가창학 이제 가요 노래 잘 부르는 법을 가지고 네. 네,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가 7시부터 시작해서 8시 10분
10분에서 네, 뭐 어떨 때는 20분까지 가기도 하는데 네. 네, 8시 30분부터는 또 이어서 네. 희망가요, 네, 노래자랑, 그리고 노래 교정, 그 다음에 가수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7시부터 밤 10시까지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프로그램이 네. 네, 동시에 진행됩니다. 순차적으로. 네. 와, 네. 마르제이님, 와, 좋은 세상, 좋은 세상. 네. 자, 문호님, 왕팬 될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 오시고, 그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도가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만 보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나요? 이거, 리를 꺾으면 또 안 되냐고 이렇게 제안해 주신 분. 아까 보니까 어디였더라 어디 갔지? 아, 큰왕님 네, 네. 큰왕님 리를 한 번 더 꺾으면 안 되나요? 자 네.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볼게요. 네, 자 리를 볼까요? 꺾는다 그러면은 꺾고자 하는 음에서 하나를 올려라, 내려라 내려라 또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하나를 세 개로 지금 만들었어. 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네 해서 리를 네 또 세 개로 만들어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리 하고 그 다음에 이가 올라갑니다. 이. 또 내려갑니다. 이. 네, 그래서 리 그 다음에 이인가 이렇게 되죠. 네, 눈물인가 어때요? 눈물인가 자, 이거 원래 느낌 나는 것 같은데요. 듣기 어떠세요 여러분? 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한번 반응을 한번 볼까요? 네, 서리서린 눈물인가 오 재밌다 어때요? 오 맛깔난다 서리서린 눈물인가 됐네 그렇죠 네 리온숙님 좋아요 네 SKS님 좋아 네 안현세님 완전 좋아요 김엘지님 좋다 김진사님께서는 아마 돗자리 가득 까신 분인 것 같아. 그거 어디 보자. 아, 살아봤자 리를 꺾어서 어떡할까? 리인가? 아, 될 것 같네. 될 것 같네. 아, 될 것 같다고 좀 취해졌는데. 네. 서리서린 눈물인가? 왜 제가 하고 있죠? 네. 하세요. 네. 아니. 아,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네. 아까 제가 이제 입을 막아가지고. 네. 제가 못하게 만들어서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만족합니다. 네. 한 번 더. 서리서리 눈물인가? 근데 동혜연님께서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따 참말로 나는 불편한디요잉. 그 단기간에 이거를 지금 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제가 지금 해보니까 이거 힘을 탁탁 주면서 네. 빠르게 이걸 그 안에 다 해야지 안 그러면 박자가 뒤로 밀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냐면 능수능란하게 꺾으면은 네. 서리서린 눈물인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화려해지죠. 네. 근데 아마 통혜연님께서는 굉장히 감정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네. 이렇게 너무 꺾어 돌리고 하면은 네, 가뜩이나 좀 지구가 돌아가지고 어지러워 죽겠는데 그것까지도 꺾어 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 지금. 눈물인가 좋다. 그러면은 통혜연님께서 네. 도저히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그랬으니 그럼 안 어지럽게 또 우리 좀 서비스를 해드리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거를 지금 네 개로 꺾었잖아요. 네. 네, 요거를 원래는 이제, 네, 요거였지. 딱 간단하게 두 개였잖아요. 네. 눈물이, 이거. 리인가. 이거였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앞에 거를 우리가 꺾자고 했으니까 요거는 꺾어놓고, 네. 리, 이렇게 꺾습니다. 네. 리이 꺾어놓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요대로 하면은 눈물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아니면은 뭔가 이것도 조금 좀 불편해요? 눈물인가 네. 눈물인가 어때? 이게 지금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은 네 조금은 좀 하다가 만 듯한 그런 살짝 네. 아쉬워요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인동초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트로트 왕팬이시라고요 아 진짜 네. 반갑네요 네 자 안경희님께서는 미완성이에요 아 사인여처님 아 불편해구마이 그리고 허정희님 아따 재미없어 보네이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뒤에 거를 아까는 이제 네. 온 꺾는 모로 꺾었으니까 아까 동혜연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셨거든 네. 이분은 이제 감정 위주의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약간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반만 꺾어줘야 돼
눈물인가? 그렇죠. 인가? 그러면은 반 꺾는 목은 여기서 하나만 더 붙여주는 거죠. 네. 예. 인 내려가라. 인. 이렇게. 네. 그럼 여기 이제 뭐야? 몇 개야? 다섯 개네요. 이게 다섯 개의 이제 공식구가 되는 거죠. 공식구가 돼버렸네. 그렇죠. 네. 아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여섯 개로 꺾기도 했고 일곱 개로 꺾기도 했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다섯 개로 꺾는 거. 눈물인가. 그러니까 이인가가 네. 눈물인가. 네. 세 개, 네. 두 개, 두 개, 다섯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두 개밖에 없었던 것이 네. 가지를 치고 하니까 다섯 개로 지금 변화, 세 개, 두 개로 이렇게 다섯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공식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말하자면 하나의 응용역이에요. 네. 그러면은 눈물인가 서리서린 눈물인가. 오, 좋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죠. 네. 네. 통혜연님, 네 이렇게 하는 거 아까 서리서린 눈물인가 이거 하고 서리서린 눈물인가 이 둘 중에서 통혜연님께는 통혜연님은 어떤 게 좋게요? 통혜연님한테만 내가 물어봐야 돼. 네, 답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혜연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 이제 분명히 네. 그걸로 대답할 거야. 안 봐도 우리는 척이야. 네. 서리서리 눈물인가. 네. 봐봐. 네. 후자가 굿입니다.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네. 이채원 선생도 그럴 줄 알았죠. 요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요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 다섯 개 공식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는 거. 화려하면서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혜연님은 바로 후자가 굿 하고 네. 바로 딱 다른 분들도 두 번째가 좋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다섯 개로 꺾었을 때는 이렇게 서리서리 눈물인가 네. 눈물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여섯 개로 꺾게 되면은 네 여기서 추가음이 하나 내려오니까 그죠? 눈물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인가 그렇죠. 이렇게 네. 일곱 개 아 이거 일곱 개구나 그러니까 인가. 앞에 세 개 뒤에 네 개 그러니까 네. 일곱 개 이제 공식구가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식구.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구가 없는 것을 눈물인가 리인가 없었던 것을 공식구로 이렇게 만들어 앞에도 세 개 뒤로 두 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도 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재밌네요. 공식구가 있으니까 네. 노래가 화려하면서도 깔끔해지네. 예, 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유금으로 되는 이제 공식구로 우리 한번 볼게요. 네. 네. 자, 요거 이제 지워놓고. 자, 지금은 이제, 왜 이렇게 막 부셔? 깜짝이야. 네, 튼튼한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한 대 쳤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화이트보드가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 조명을 반질반질 해가지고 반사를 네. 시켜버리니까 그죠? 그렇다고 문제는. 이제 흑판을 쓰려니 칠판을 써야 되고 요 오선 흑판이 요새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네. 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마르제이님께서 테스형은 쉬운데 지금 이 곡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르제이님 같은 말씀이 맞아요. 테스형은 꺾는 게 없죠.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냥 활강 같은 거 이런 네, 것만 있으니 끊는 네. 게 없잖아요. 그런데 쉬운 것만 자꾸 이렇게 입맛에 붙이기 시작하면은 발전이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다 처음에 생각하는 것도 네 처음 해가지고 안 되면은 일주일 동안 또 해보면은 또 조금 늘고 네, 네. 또 일주일 해서 안 되면은 한 달 한 달에서 안 되면은 또 6개월 네. 네. 6개월 해서도 안 되면은 지가 인간이라면 1년 하면 되겠지 뭐. 네, 뭐든지 자꾸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 그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좋습니다. 네. 마르제이님께서 책방 가서 책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책방 가셔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주문하실 수 있고, 네. 네. 다양한 곳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말 나온 김에 참 우리 책이 어떤 책인지 한번 살짝, 네, 소개하는, 그, 네,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띄워보내드릴까요? 네. 자, 세계에서 최초로 네, 노래를 잘 부르는 이 창법을 가요 가창학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어서 네, 학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중에 출고를 했는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는 그런 책입니다. 댄스 발라드는 우리 이채훈 선생이 여기 집필을 했고 그리고 트로트는 제가 집필을 한 것인데 잠시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가요 가창학. 이호섭의 가요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 공감. 네. 네. 자, 이게 이제 세계 최초로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는 이 노래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 정서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가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은 정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엄청난 국민 정서에 기여를 하는 이제 우리 가요가 학문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희가 학문으로 네,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요. 네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이것과 함께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동영상도 그렇죠. 톡송에 수록을 해놓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네, 이 생방송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에너지님 말씀하신 순간 별풍선 100개를 주십니다. 평. 정말 감사합니다. 평. 네, 감사합니다. 평평 쏴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기 가수께서 오셨네. 그 여자의 마스카라 그 여자의 군 입술 나를 울리려 하네. 임현정 씨 인기 가수께서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닌 네.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방송을 요즘은 이제 가수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또 시청하고 계시는데 네. 뭐 임현정 씨 같은 저는 이제 대가수들이야 네. 뭐 책 보면 벌써 뭐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그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응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쁜 시간에 오셨네요. 반가. 반갑습니다. 아, 이거 네. 3-29번 네. 말씀 어여해주세요. 저도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3-29번을 보면은 여기는 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석양빛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석양빛을 그건 네, 무슨 소리야 또. 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래도. 아, 그래요? 석양빛을 아, 내려갑니다. 빛을 네, 네.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황포도떼라는 그런 노래거든요. 네. 자. 아, 내려가구나. 네, 내려갔네요. 네. 석양빛을 네, 항상 빛을 네, 항상 이제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쓰기 글자가 아니라 읽기 글자로 이렇게 항상 가사를 적어놓고 그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그래야 네. 전달력이 강화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석양빛을 앞에는 좀 화려했는데 아쉽네요. 여기가 뭔가 좀 서운해요. 그죠? 자, 석양비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다가? 석양빛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간이 안 맞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어떤 글자를 어떻게 지금 해야 될까? 석양빛을 지금은 이렇게만 처리가 가능하네요. 앞고대로만 하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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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리 열심히 뭔가 넣으려고 해도 느낌이 요거밖에 안 나. 석양빛을 네.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보다 더 화려하고 또 깔끔하게 또 다듬어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지혜님이 삐 다음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 삐. 네. 삐. 빛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요렇게 석양빛을 이게 네, 뭔가 저 나가다가 좀 갑자기 네 옆으로 새는 느낌입니다. 네. 그죠? 임동초님께서 유튜브에서 빛을 세 개를 네 빛을 네 임동초님도 뭔가 하나 좀 네 한두 개 이가 나간 것 같은 네 살짝 삐 삐 아쉬운데요. 철 네 삐철 삐철 네, 세 개밖에 물결이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햇번님 거 한번 봐볼게요. 네, 네 아프리카 햇번님 석양 빛을 이렇게 돼 있네요. 석양 빛을 그렇죠. 빛을 일단은 뭔가 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네, 네.
안경이님께서는 석양빛을 이거는 또 뭐야? 너무 간단해. 석양빛을. 네. 네, 방 꺾는 목인데. 아, 방 꺾는 목. 네. 석양빛을. 아, 석양빛을. 네, 석양빛을. 이것도 원본보다 더 줄여버렸어. 그러니까 석양빛을. 네, 곡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인가요? 한사랑님께서는 석양빛을. 오. 어, 요거는 이이칠. 네, 그러니까 다섯 개 지금 공식으로 만드는 것이고. 네. 네. LG님 유튜브 봐보시면. 삐이이이칠칠. 마지막에 칠로 바꾸셨네. 아마 네. 철자를 아마. 네. 칠을 급하게 칠입니다. 삐이이칠. 아, 이것도 이제 다섯 개. 다섯 개 이제 공식고. 네. 네. 그다음에 최수윤님은 삐이이칠. 삐이이칠. 네, 이게 또 넘어가다가 조금 걸리죠. 살짝 한두 개 아쉽네요. 네, 네. 김학규님 석양 삐이이칠. 어, 이분은 또 하나를 더 넣었어. 하나 더 넣었네요. 추가음이 들어가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삐 요거를 꺾어서. 자, 일단 꺾는 거는 다 알았어. 그죠? 그러면 네. 여기서 솔라 올려라 내려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이 하고 네 일단 꺾었어. 네. 그다음에 이이철인데 이이철 이이이철이냐 아니면 지금 김학규님께서는 처음으로 여기다가 뭔 소리여 지금 조금 좀 섭섭하고 많이 무엇다 뭐 하나 더 무엇다 하나 더 넣었으면 아주 썩었구만. 네. 그래가지고 추가음을 좀 넣자는 거죠. 네. 그러면은 추가음을 넣을 때는 그 뒤에 오는 긴 박자와 같은 음을 넣어라. 네. 그래서 예, 그 뒤에가 두 개였던 것을 또 하나를 더 붙여서 또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거 세 개, 뒤에 거 세 개 해서 모두 여섯 개가 됐네요. 어,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두 개가 아니라 네. 이철 해 가지고 이철이 같은 이제 추가음이 되게 삐이이칠. 그래. 이렇게 되겠네요. 삐이이칠. 삐이이칠. 그렇습니다. 삐이이칠. 네. 자, 그러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 다섯 개 공식구였을 때, 석양 삐이이칠. 요게 난지. 아니면 네. 추가음을 붙여서 여섯 개 공식구. 단단하죠? 이 되게 튼튼해요. 네. 아퍼. 아니, 괜찮으세요? 저, 아니, 이게, 팔꿈치에 아, 칠판 안 고장 났나 이거? 아 튼튼하시잖아요. 칠판이 중요한 거야 지금. 아 노래하시는 분이 얼마나 건강하시겠어요. 노래를 하면 건강하다. 자 증명되죠. 안 아프시대요. 그러니까. 멀쩡하십니다. 네. 이게 노래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울지도 못하겠네요 정말. 네. 네. 석양삐이철 요건 다섯 개고 네. 여기 이제 추가음을 하나 더 주게 되면 여섯 개가 되죠. 네. 석양삐이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칠. 뭐 추감이 들어가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기에 어느 게 더 화려하고 더 완성도가 있게 보이는지 석양빛을 요게 좋은지 석양빛을 요게 좋은지. 자 또 지금 입이 가려워. 안 돼. 자, 안 돼. 자, 최덕선님께서 조금 전에 쿵 했을 때 전기가 통하셨죠? 그럼요. 막 찌릿찌릿해요, 지금. 네, 최덕선님께서 두 번째. 안경님도 두 번째. 네. 하하. 네. MLB님은 전자요. 네, 첫 번째 거. 첫 번째 네. 게도 자, 좋다는 분도 주셨고. 계시고. 네, 네, 글로리아 김님께서는 드디어 2번을 선택을 하셨고. 네. 해퍼님 네. 두 번째요. SKS님 또 두 번째요. 하십니다. 네. 네. 두 번째 의견이 맞네요. 그렇죠. 네. 네. 김일지님께서도 두 번째. 두 번째 게 많다고. 네. 자, 이것은 뭐냐면, 물론 사람이 어느 게 꼭 옳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미학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가 느끼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닌데,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의견을 구하는 뜻은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네. 것을 다양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허정현님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또 MLB님께서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네. 어느 거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문제 이거는 스타일 그렇습니다. 문제 그렇죠. 네. 그런데 미학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네. 석양빛을 이게 좋은지 석양빛을 이게 좋은지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판단할 네. 선택할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석양빛을 자 여러분도 같이 시작
마치만 석양빛을 예술이다. 아, 이거 트로트가 이렇게 재밌네요. 오, 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거 뭐지? 가요가창화 방송을 하면서 네. 트로트가 계속 부르고 싶고 입에 맴돌아요 지금. 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가요가창화 쪽으로 또 접근을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거 원리를 알면은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인동초님께서 재미있어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재미있다는 뜻은 결국은 인동초님이 이건 잘 하고. 있다는 예, 거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거 마르제이님 이효섭 선생님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효섭. 네. 네. 아 제가 이건 뭐냐면은 가요 무대에서 네. 가요 무대에서 제가 아, 이 노래를 제가 불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배정이라 전님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공식구 배우니 여기 넘어갑니다. 아 여자애는 지금 네, 공식구 배우셨다고 네 풍선 100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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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식구를 우리가 연습하는 네, 네.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교과서 141페이지. 여기 적혀 있네요. 예예. 예. 공식코 그렇죠. 연습을 감사합니다. SKS님. 아 SKS님도 별풍선을 또 100개를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와 이번에는 30개를 한꺼번에 쏘셨다. 오 달라지셨어. 예 SK님께서 또 한꺼번에 쏘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님선 50개 50개 감사합니다. 그렇죠. 허정이 와, 50개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지금 설정하느라 박수를 많이 못 쳐드려가지고 네. 네. 아 근데 MLB님께서 참 중요한 질문 해주셨네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원래 어색하고 듣기 싫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녹음해서 들었을 때 네. 아, 내 목소리가 이랬나 싶고 그다음에 나는 세게 부른 것 같은데 네. 녹음해서 들어보면은 그냥 살살 부른 것 같이. 그러니까 본인이 듣는 이 뼈로 울려서 듣는 귀 목소리와 그다음에 이렇게 공기로 전해드리는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니까 본인은 네. 이제 나중에 근데 녹음한 거는 이제 공기로 전해지는 소리만 들리니까 처음에 네. 어색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기가 듣고 있는 그 자기 목소리는 사실은 보면은 남들이 듣는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만 듣고 있는 좀 약간은 가짜 목소리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방금 설명했잖아요. 네. 내가 아 했을 때 이 구강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말하자면은 소리가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공기파하고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공기파힘이 네. 만들어져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돌아와가지고 제 고막을 두드려서 소리를 듣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곧 내가 아 했던 이 목소리가 다른 분들이 듣고 있는 나의 목소리죠. 네. 그런데 정작 발성한 본인은 이 소리도 듣고 있지만 또 하나는 어디로 듣는다고? 본인이 몸 뼈가 이렇게 울리는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직접 듣죠. 네, 고막으로 진동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대가 떨리는 그 말하자면 파형이 네. 네, 울림이 근육을 떨게 만들고 그리고 네. 이 악골 그러니까 이 턱 이거를 악골을 두드려서 여기 고막을 직접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뭐냐면 자기가 듣고 있는 자기 목소리는 가짜 목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들을 때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녹음해서 들어보면 뭐야? 이 뭔 다른 남자가 와 있어. 아니면 뭐야 이 여자 누구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이어폰 중에 네, 네 이어폰 그 스피커로 소리 음악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귀 이걸 뼈를 울려가지고 이렇게 들리게 하는 그런 이어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녹음을 해서 듣다 보면은 이제 아, 내 네. 목소리 음색이 이거구나 하고 익숙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듣기 싫지만은 자꾸 녹음해서 듣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노래 연습할 때도 그냥 네. 연습하면은 전혀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해보는 네. 습관을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 잘 나와서 오. 녹음 기능 다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라도 녹음을 해보시면은 네. 네, 노래 성장하는 속도가 네. 그거 안 하는 거에 비해서 뭐 한 5배, 10배는 빠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하되 녹음 막 줄줄줄 불러놓고 뭐 여러 번을 불러놓고 나중에 내가 들어보지 안 됩니다. 그거는 연습이 안 돼요. 방금 네. 불러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재생을 해서 들어봐야 어? 내가 방금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안 했는데 왜 녹음은 이렇게 돼 있지? 네. 녹음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음된 그것이 잘못돼서 아 내가 여기를 잘못 부르고 있구나 하고 거기를 자기가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바로 그래서 아 이렇게 불러야지 해서 고쳐 부른다고 해도 네. 또 녹음해보면은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네, 프로 가수처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공식구 자. 연습에서 순진행 연습 뭐냐 하면은 네 요게 반복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다섯 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몇 번 토도독? 다섯 번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언제 연습을 하느냐 하면은 네. 이것을 일부러 시간에서 연습하려고 그러면은 시간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네. 길에 다닐 때 네. 네. 요거 걸음걸이를 갖다가 딱 맞추면은 기가 막힙니다. 빠르다. 하면은 걸음이 빨라져요. 빨리. 그러니까 네. 목표 지점을 네, 5분 정도로 빨리 갈 수 있어. 재미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복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한 2분 정도만 이거 이거를 하고 있어도 네, 복부 근력이 당겨 가지고 네. 엄청나게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운동이 많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뭐 단천이나 내천이 옆에 길 걸어 가시면서 네.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안 지나치는 경우가 이게 한 2분 거리 정도 딱 보였다 싶으면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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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철판 까신 분들은 사람이 지나가건 말건 그냥 바로 하시면 되겠고. 아니, 철판 깔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지 저 사람 미쳤나? 네. 미쳤나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미쳐야 성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 밑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밑에 거는 이제 반진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는 아아아 위에서 내려오는 진행이었고 네. 이번에는 꺾어놓고 바로 반진행 위로 올라가는 거.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게 이제 몸에 숙달되고 성대가 기억을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네. 아무렇게나 이제 뇌에서 지시만 딱 하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공식구를 이제 우리가 댄스 발라드에서는 이제 포뮬라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유명한 노래죠. 나얼 씨의 노래 중에 귀로를 살펴보면 네. 거리의 눈통 투명한 유리알 속 요기가 있어요. 오, 속 바로 그렇죠. 나오네. 유리알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예. 유리알 속 그러면 네. 천천히 살펴보면은 속이라는 글자가 네. 속 이렇게 세 개로 나누죠. 속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근데 타이밍을 젤 앞에 소 여기를 길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속 이렇게 되게 한번 그쵸 타이밍이 조금 다르죠. 네. 자 그것만 해볼게요. 일단 길게 속 까지 속 속 속 네. 되시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개예요. 네. 속 됐으니까 그다음. 두 개가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옥 네. 밑에서 옥 그렇죠. 속 그렇죠. 속 김도경님 어우 잘하셨네요 김도경님. 참 잘했어요, 네 김도경님.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로트와 네, 네. 발라드가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처리하는 그 느낌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렇죠. 네, 음정 이동이 같죠. 네. 원리가 다 똑같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가까운 예로 또 하나 예. 더 들어볼게요. 네, 거미 노래 중에서 네, 아이유 씨가 나온 그 드라마 네. OST인데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보시면은 예. 멀어질 걸 아니까 여기가 있어요. 멀어질 걸 아니까 요 악보보다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네. 멀어질 것 아니까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레미레도레 네. 까
해볼까요? 네. 까. 까. 어, 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턴이고. 네. 아. 요것이 네. 뒤로 이제 따라오는 고조음이 있는 거죠. 어, 이제 네. 이동하는 음정이 생기는군요. 까. 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앞에 까를 좀 길게 해줍니다. 어. 그래서 멀어질 걸 아니까. 아, 이건 기계 안 하네요. 네, 그냥 빨리 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멀어질 걸 아니까. 까. 멀어질 걸 아니까. 그렇죠. 오케이. 멀어질 걸 아니까. 네. 멀어질 걸 아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방송 시간이 잘못 나와 있다고 하신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꺼버리면 되죠. 뭐가 뭐를? 자막. 아 그래요? 네, 피망갈 자막 하나 나와 있었네요. 아이고 저런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8시 30분부터 네, 피망가요 나와 할 거거든요. 네, 예. 그거 광고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임현정 우리 마스카라 네, 인기 가수님께서 지방 갔다 오시다가 시청을 했는데 오늘은 네. 좀 바빠서 조금 물러가고요. 자주 뵐게요. 네, 자주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현정 가수님께 박수. 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유명한 네. 노래 휘성의 노래 중에서 네. 안 되나요? 우리 사랑하면 이 있습니다. 오. 자,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공식구가. 네. 자,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도 입이 똑같네. 자, 한 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참아야 하느니라 나도. 다시 빼고 불러야겠다. 네. 우리 사랑하면 자 이 면자에 공식구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면자에다가 공식구를 넣으면 어떻게 변할까? 자 이거 글로 한번 네. 발음으로 한번 네, 써봐 주시죠. 사랑하면 이건데 면 이거를 네. 공식구로 만들면은 아까 공식구가 뭐냐면 앞에 거는 꺾는 거고, 꺾는 거고 뒤에 거는 상향이든 네, 하향이든 하여튼 두 개씩 정해서 두 음정이 기본적으로 있죠. 다섯 개짜리 다섯 개를 일단 만들어줘야 네. 되는 것인데 다섯 개 공식구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라. 예. 자, 지혜님 들어보면 사랑하면 면 네. 면 그건 이렇게 되죠. 끊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쓰셨습니다. 수정했습니다. 면 잠깐만 면 언 영국인데 아, 저거는 그 뒤에다가 하나 흔드는 네. 목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안경이님 거 한번 들어볼게요. 면 어 어 아 면은 일단 빼고 면 막 이런 것 면 네 진짜 아, 면자 빼면은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유은승님 거 보면 면 네. 아, 잠깐만요. 그것도 아마 흔드는 네. 목을 뒤에 붙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가서 신남 거 들어볼게요. 네. 네. 신남님 거. 면. 오, 오. 와, 이거 완전, 신남님 완전이다. 거 맞추셨네. 완전 네. 딱이다. 오, 그렇죠. 딱이네. 열정 에너지님. 사랑하면. 오, 와, 맞추셨고. 빙고. 네, 유튜브에서도 김학교님. 네. 사랑하면. 몇 개야? 7개인가? 6개인가? 네. 네. 저거는 좀 너무 부지런한데. 그렇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이렇게 네. 발라드도 네, 똑같이 트로트와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고 네. 네, 느린 발라드 경우에 네, 여러분들이 잘 정하셔서 네. 앞 글자를 좀 길게 끄는 경우가 있고 어허. 아니면 제일 마지막 글자를 길게 끄는 경우 이 두 가지 형태가 제일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와중에 최수연님이 저 한 거 어. 면 오, 최수연님 유튜브 맞추셨습니다. 빙고 빙고 네, 안현태님은 네. 네, 네. 여기를 완전 엔딩으로 만드시려고 네,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일단 한번 해보자. 어. 사랑하면 한 이 정도 돼야 이 글자가 수화가 되겠는데요. 이 R&B의 완전히 내 엔딩 종지음의 이제 형태면 그렇죠. 면 오 예 이렇게 이제 끝나버렸어. 네. 그러니까. 자 재밌네요. 이렇게 네. 네, 오늘 공식구 네, 또 재밌게 배워봤습니다. 더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시 받을게요. 네. 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해주시고 네. 이제 공식구는 기본적으로 다섯 개 앞에 네. 게 무조건 네 꺾는 목.
턴이 들어가고 네. 뒤에 음이 하향하든지 네. 상향하든지 이렇게 네.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 추가음이 하나 들어가면 6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더 붙일 수 있다면 뒤에를 네. 만약에 온 끊는 모 앞에 거를 끊는 모하고 뒤에를 온 끊는 모를 썼을 경우에는 7개로 그렇죠. 만들어주는 끊는 목이 3개고 온 네. 끊는 목이 4개니까 합치면 7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시간에 더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총감독님, 네, 숲터나루 총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잠시 그럼 저희는 네, 네 잠시 쉬다가 쉬었다가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희망가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네. 재밌는 시간 노래 교정 그다음에 노래 자랑 그다음에 가수 초대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네 저희가 음악이나 이런 걸 많이 좀 틀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시간에 좀 쉬는 시간에 틀고 싶은데 네, 네 뭘 좀 틀 게 없습니다. 유튜브랑 함께한 그 순간부터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한 6분 정도만 네, 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 네.